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새벽을 깨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그 목회 현장에 이 문제가 많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도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잘 돼야 교회가 든든해야 이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교회가 자꾸 분란이 생기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목회하는 또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디도가. 그러니까 이 디도가 목회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 하면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감싸주고 또 죄가 있어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장로, 권사, 집사 또 이렇게 너는 헬라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하면서 이 분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서 교회가 잠잠하고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여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석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20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데나리온이에요. 6천 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대 1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이 사람이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너 이제 죄 없다. 너 이제 나에게 빚 없다고 다 그 빚을 그냥 다 없애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자기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이와 같이 주인에게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탕감해 주어야 하는데 주인에게 탕감받고 바로 나오자마자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만 일하면 석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아주 적은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천대 이르기까지 일을 해도 못 갚아요. 자손 천대가 일을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세요. 너 갚으라. 자기는 금방 그거보다도 수천 수십만 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주인이 알고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차라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실족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문제를 또 누가 일으켜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문제를 누가 일으켜요? 또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보니까. 그런데 이 디도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장로 권사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도대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교회가 평안하고 목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화목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또 속한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랬어요.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다.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뭐라 그래요? 그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를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가 안 됩니다. 되는 법이 없어요. 예. 왜요? 성령이 들어와야 육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인생을 마귀가 막 짓밟아 놓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 이게 악한 영이 짓인지 악한 영이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비방하고 또 싸우고 분쟁하는 사람들은 망할 때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성령의 씻음을 받으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가 김종환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쭉 많이 받아야 돼. 제가 오늘도 2시에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수요 예배 드리는데 또 새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냐고 좀 늦었어요. 예배는 일찍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뭐 한 10시 반까지 그 양반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야 이거 내일 새벽기도 새벽 전도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알람을 맞춰놨어요. 거의 보면 2시간 반 자고 알람이 이제 울린 거예요. 다운타운을 나갔죠. 거기도 구원받을 사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픔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뭐 생명의 위험도 있고 생명의 위험이 없겠어요. 그리고 또 새벽이니까 어떠한 일을 당하려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죄악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사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이게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방송이 있고 이 필라델피아가 복받은 거예요. 캄캄해요. 캄캄해. 이 복음이 없으면 캄캄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잖아요. 너 나가라.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풍요도 걷어가시고 건강도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시면 인생은 가시와 덤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그냥 막 새벽까지 막 더워요. 이 빌딩에 그냥 막 열이 식지 않아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막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사. 풍성히 주시는 것도 못 받아.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요. 이 성령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데도 이 성령을 못 받아.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예, 분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뭐예요? 눈이 이저 이 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돈 때문에 또 그냥 교회가 또 어렵고 그래요. 돈 있으면 다 선교해야 돼. 돈이 교회 남으면 안 돼요. 교회도 세워주고 그거 교회 재정 싸우라고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헌금해요? 아니에요. 재정도 이렇게 선교 방송 하는데 막 도와주고 영생교회가 이런데 10만 불, 20만 불씩 인터넷 복음 방송에 도와줬으면 그 어려움 당했어요? 안 당했지? 큰 몇 백만 불씩, 몇십만 불씩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주님 오면 다 그거 휴지 조각인데 그것도 썩은 밧줄이에요. 썩은 밧줄. 썩은 밧줄이 뭔지 알죠? 밧줄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예, 그냥 잿더미만 있는 거예요. 그게 썩은 밧줄이야. 돈도 썩은 밧줄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 돈을 헌금을 선교하고 교회 세워주고 복음 전하는 데 쓰면 이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인생들이 너무 몰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게 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그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 예. 그러니까 내 거로 믿는 거예요. 그게 상속받은 거야. 여러분 예? 정주영이가 자기가 죽을 때 그 상속을 누구에게 다 했어요? 자기 형제들. 큰아들 많이 주고 작은아들 주고 이병철이가 예, 이 세상 떠날 때 그 많은 돈들을요. 장자도 주고 차자도 주고 상속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예. 내가 만약에 이병철이 한 둘째나 셋째 됐으면 나도 엄청나게 부자 됐죠. 예, 다른 이유 없어요. 이병철이의 자식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간에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금은 보화가 다 내 거야.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장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이 그 상속자야.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그에게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디도에게 목회하는 현장에 네가 최선을 다하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목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하고 분장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받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절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뭐 족보는 뭐예요?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높으냐, 네 조상 중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이거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버드 나왔네, 내가 보스턴 대학 나왔네, 내 유펜, 그거 다 하나님 앞에는 그건 썩은 밧줄이에요. 썩은 밧줄.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아서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전하여 구원 받느냐, 네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는 관건이에요. 예,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 제가 이상찬 목사님 강의 듣고 설교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멀리 지금 천국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상찬 목사님 참 존귀한 분이에요. 이 필라델피아에 또 미국 세계에 예, 저도 몇 년 그분 때문에 공부했지만 참 얼마나 이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끼치는지요. 그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 나왔네, 내가 서울대 나왔네, 내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네 명성교회 목사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족보 얘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생명 구원하려고 이렇게 인터넷 복음 방송처럼요 한 생명 구원하려고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11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였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는 이단에 속한 자는 부패한 자예요. 죄를 짓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